어린이날 연휴 기간 국유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이 강화됩니다. 북부지방산림청은 연휴 기간 불법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투입해 등산로와 산나물 산약초 서식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 임산물 굴 채취뿐 아니라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.